어제장을 보고 미국 주식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또 재미있는 방법,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알아보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주식은... 검은 돌아니고요 블랙핑크 아니고 블랙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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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랙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진짜 오늘 같이 시장에 엄청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런 전문가들한테 좀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 전문가 아니라 이런 자산 운영에 관련된 진정한 전문가 그룹이 바로 아, 블랙록 자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래에서 삼성이 크다고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뭐저 하늘 위에 는 아주 엄청 거대한 자산 운용사가 되겠고요. 1988년 그 유명한 레리핑크가 일곱 명의 어떤 파트너들과 함께 같이 만든 레리핑크가 되겠습니다. 이 레리핑크 회장은 지금 현재 현존하는 미국의 가장 큰 영향력이고 종용맞는 금융 쪽의 어떤 경향인 그 제피모건의 어 제임이 날명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되겠고요. 초기에는 주식형 펀드나 모기지 증권 시장 진출로 좀 돈을 벌었고요. 어 1999년 I.T. 버블 이후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등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급변하는 가운데. 뜨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그때 2000년, 1 9 9 0년 2000년 이후에서 엄청 큰 기업이 바로 블랙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방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되면 세계 최대 규모가 되나요? 이제 민간 기업이죠. 민간 기업에서다 유탁 받아서 이제 하거나 이제 ETF 같은 거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자산운용 운영 규모만도 현재 한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하나로 한, 한 8,500억 조 정도, 8,500조 정도 되죠. 음. 8,500조 정도면 감이 안 오지만 국내 최대 규모 국민연금가 연금이 한 600조 되니까 거기에 15배 정도 되는 아오. 거 되겠고요. 말씀드렸다 세 개의 1위가 바로 블랙이 되겠고요. 이위는 이제 고인이 된존보그이 창업한 뱅가드 자산 운영. 음. 그렇지만 그 규모 자체는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ETF 시장만 통계를 보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한 2천 여개의 ETF가 지금 존재합니다. 미국 시장에요. 자산 규모가 4천 달러 4조 달러면 전체가 그러니까 4조 4,800조 원 정도. 음. 지금 ETF 시장이요. 에 어, 운영사는 우리나라도 조그만 것도 들어가 있어 갖고 한 140여 개가 되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블랙락이 단한 회사가 40%를 갖고 있고요. 벵가드가 25%, 그 다음에 스파이를 운영하는 스테이트 스트리시한 16% 정도 되니까 압도적인 점유율이 바로 블랙락이라고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넘사벽이네요. 뭐40%대 26%니까 그러니까 1, 2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네요. 네. 작년에도 이 블랙락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두번 소개했습니다. 11월 7일 날한번 소개했고요. 연말 특집으로 제가 또그 주식 한 7개, ETF 3개를 12월 10몇 일날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2020년 관심주로 제가 픽했는데요. 음. 11월 17일 날 489달러였고요. 최고가 576달러 같고,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어제까지 558달러. 물론, 오늘도 한5%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주시장에서 나름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아까 선방했다고 해 주셨듯이, 네. 좀, 그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금융업종, 뭐, s p 말할 것도 없고요. 금융업종이 올해 제일 안 좋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어, 금융업종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초 대비 플러스를 내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블랙락은 연초 대비는 10.8% 올랐습니다. 10.8%. 엄청나게 나스닥보다도 강한 거죠. 금융업종이 연초 대비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종이 마이너스 18% 제가 빨간색인데요. 파란색은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참고로 S&P 1 0 0은 어저께까지 마이너스 1.4, 오늘까지 한2%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압도적인 어떤 힘을 보여준 것이 블랙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압도적이긴 한데 그렇다면 왜 작년부터 금융 업종 중에서는 톱으로 지금 블랙록을 꼽고 계시잖아요. 어,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뭐 지금도 좋게 보시는지 어, 네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날부터 사실 그 날부터. 거의 2일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은퇴해갖고 방송국에 온 다음에 약간 다른 일을 했지만 종목 스택 피킹 하는 일이 사실 주 업무였거든요. 그 저를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학교에서도 강의학으로 고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냐를 다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는 문의 질문의 궁극적인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어이 의원님, 어떻게 찾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오늘 하나 힌트를 드리면 딱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바라보실 때 크게 올라갈 건딱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섹터건 어느 기업은 똑같은데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산업 속해 있는 산업 내지 그 전체적인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의 사이즈가 얼마만큼 커지는지 아니면 시장이 줄어 작아지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에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서점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서점,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는지 줄어드니 서점 커지 않, 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책자잘안 보는 데다가 다 온라인을 보고 직접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음. 해봤자 예스이십사에서 yes, 대부분 사실 거거든요. 책을 구매하신 분들 교보에 가신 분 계시지만 몇분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즈가 중요하겠고요. 그두 번째는 그 해당 기업의 점유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점유. 음. 그러니까 점유율이 아주 아무리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온라인 마켓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점유율 그리고 점유율이 정말 점유율이 커지고 점유율이 줄어들 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산업에 속해 있고 그 마켓 시장과 커지면 거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 호칼 소위 바로 식료타 종목 텐 베거가 바로 거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막 말씀드렸을 때한국주사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거는 제가 솔직히 관심이 없고요. 이런 것들을 10배짜리가 얼마든지 크게 올라가는 건딱이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시장 사이즈도 커지고 점유율도 올라가는 거 거기서 참여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시장 사이즈를 보겠다는 거죠. ETF 시장인데요. ETF 시장이 1900 미국에서 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 아주 활성화되면서 평균 15%씩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 지금 이게 15% 그런데 지금 더 몰리는 시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밀레니얼들이 해보니까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태프가 낫다. 그래서 이태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산 거가 작년 말에 4조 달러였는데요. 제, 제가 제 무슨 얘기 해봤지 안 믿잖아요. 의미도 없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30년에 이 시장이 50조 달러 간다고 합니다. 50조. 그럼 계산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몇 배가, 몇 퍼센트씩 올라야지 10년 동안 지금 저게 12배가 되겠습니까? 네. 25%씩 이상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만큼 고속 성장하는 제가 여태까지 아는 사업 중에서 제일 커지는 사업입니다 저기. 물론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커지는 시장이 되겠고요. 안 아, 그래도 제가 미국 어, 주식을 조금 시작하고 싶다라고 네. 위원님께 여쭤봤을 때 ETF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켓션인데 마켓션 앞에 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마켓션은 39%란 말이에요. 39%. 그럼 이제 39%인데 이제 문제는 더 흥덕흥미 로운걸 걸로. 흠상식이 걸로. 지금도 1등인데 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미국의 분위기가 하다 보니 조그만 거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래도 큰 회사가 낫겠지 않은 그런 분지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결국 큰 증권회사, 큰 자산운용사랑 똑같은데요. 특히 하나 더요소 커지는 거가 요즘 블랙 그코로나일9가 터지면서 지금 연준에서 지금 ETF를 엄청 사, 사는 거 아닙니까? ETF에서 채권을 사죠. 채권에서 회사 채고 고위험 채권까지만 사거든요. 그거를 운영하는 또 최대 운영사 어디냐면 블랙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 기사가 딱 나는 거가 블랙락이 페드의 어떤 채권 매입 가장 큰 수요자는 또 블랙락이라는 겁니다. 음. 점유율이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전이 그림, 제 설명드리면 이게 정말 꿈같이 열배 갈지는 제가 장담 못 하겠지만 최소한 금융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는 그런 이유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블랙록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네네.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기간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부분. 약간 반짝, 깜짝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뭐뭐 뭐 하루, 이틀, 뭐한달 이런 분은 제가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항상 강조하시죠. 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은행에 가서 돈, 예금 모아두는 게 낫겠고요. 그런 맞출 다른 생각 자체는 저는 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6개월이고 1년, 5년, 10년을 보신다 그러면 미국의 주식을 하신다. 금융주에도 관심이 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공감 한다 그러면 이거는 머스트 해브주식이 때문에 틀림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수익성까지 네. 짚어주실까요? 네, 1분기는 다들 안 좋았죠. 1분기 다들 안 좋은 건 다들 인정하는. 1분기는 부진했지만 그렇지만 우상향이라는 추세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보여드린 것은 블랙록의 주가랑 영업이익의 추이입니다. 결국 모든 주식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익이 늘어야 주가 가 올라가는데요. 이익 꾸준히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매수가 9명, 보유가 2명, 강력 매수 주견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워낙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 주가 평균은 지금보다 낮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매수 의견이 압도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블랙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금융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이 블랙록 한번 잘 지켜보시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블랙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